네, 안녕하세요. 강원동촌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 토임 전체 한 3,319평 정도로다 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입구로는 보시면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고요. 전기 전화전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전체가 다르게 평지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제 비닐하우스 넘어가지고 이제 2차선 포장도로에서 바로 다리 건너서 들어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랭지 무 농사를 이제 짓고 있고요. 전체가 보시면 다 평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토목공사는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 뒤편으로 해가지고 일부만 이제 살짝 경사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평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이제 펜션이라든가 뭐 캠핑장 이런 형태로 활용하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대규모로다가 농사지을 이제 토지 뭐 농원이라든가 농장 요런 거 하실 토지 구하는 분들도 좋고요. 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단지로다가 분양하실 분도 좋고, 주변보다는 이제 좀 저렴한 금액이고 바로 옆에 이제 물가가 붙어 있어가지고 서울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인터체인지에서 나오셔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다가 인제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와서 오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시간 중반 전후로 이렇게 멀지가 않아도 좋고요. 그 양양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 좋은 그런 토지고, 제가 물가를 주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로 반대편 물가 쪽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이렇게 이제 물가로 내려갈 수 있는 낮은 경사도로 이제 임시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물가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땅은 전체가 다 이렇게 이제 고랭지 채소 재배하는 이런 이제 평지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토목공사는 별다로 필요 없습니다. 하천에서 바라본 동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토지에 들어오면서 다리 옆으로 다 이렇게 이제 물이 많고 깨끗한 이런 물가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옆쪽으로는 보시면 이제 펜션들이 앞쪽으로 여러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물 따라서 요 굽이 지는 데만 내려가면 이제 본 매매토지랑 바로 이제 물가가 연결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